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갖고 원 브랜드 추천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에뛰드하우스입니다. 제가 에뛰드하우스를 되게 좋아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특히나 섀도우는 거의 매 튜토리얼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 정도는 꼭 쓸 정도로 에뛰드하우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이섀도우 말고도 너무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아이템군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원브랜드 추천템 에뛰드하우스 편 시작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따라란. 이거 막 홀로그램이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 케이스. 이거 옛날부터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의 애니 쿠션 크림 필터. 색상은 가장 밝은 바닐라 색상이에요. 바닐라 색상은 그 베이스가 핑크색이라서 좀 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일반 쿠션과 다른 그 크림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제형이라서 여기에 그 그물망 필터가 달려있고요. 사실 이런 그물망 필터는 한번 퍼프를 꾹 누르면 양 조절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한번 퍼프를 찍었을 때 양 조절이 되게 잘 돼서 차곡차곡 쌓아올리기 되게 좋은 쿠션이에요. 한번 정도 꾹 찍었을 때 나오는 게 이 정도? 양 조절이 정말 잘 되고요. 이 크림 필터는 저 같은 건성분들이나 아니면 계절상 뭐 조금 건조한 가을부터 지금 겨울 찬바람 많이 부는 이런 건조한 계절에 쓰기 너무 좋고요. 별명이 모닝광 쿠션이잖아요. 그만큼 진짜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얼굴에서 막 광이 뿜뿜하는 그게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커버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는 코 주위에 약간 홍조가 있는데 아주 진한 잡티, 뭐 점까지 가려주지는 않지만 홍조 같은 거는 정말 다 싹 잡아주고 밀착력과 지속력도 정말 좋아서 무너짐이 그렇게 막 개기름이 올라오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되게 이쁜 광이 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지속력까지 좋은데 촉촉해요. 그래서 조금 촉촉한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애니 쿠션 완전 강추드립니다. 게다가 홀로그램이 너무 예쁘잖아요. 다음은 브러쉬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그 2017년 제 탑10 애장템 에서 보여드린 제품이라서 이거는 짧게 정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링크는 여기 달아두고요. 이거는 모가 아주 짧고 짤뚱하고 단단한 그런 브러쉬라서 제가 삼각존을 할 때 정말 좋아하는 브러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에뛰드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거. 이거는 311번 아이 블렌딩이라는 브러쉬인데요. 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12번 이거에 비해서 크기도 훨씬 더 크고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돔 모양으로 깎여 있어서 블렌딩하기 완전 편한 그런 브러쉬거든요. 얘는 큰 면적에 베이스를 깔 때 사용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얘는 가격도 탑 브랜드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렌딩 브러쉬용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쟁여두고 써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저의 사랑. 샤라란. 바로 섀도우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진짜 이걸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싱글 섀도우가 너무 많은데 뭘 골라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뽑아서 6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 달달한 대추차 요거, 요 제품. 이것도 제가 2017년 그 애장템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라서 약간 대추가 딱 연상되는 조금 말린 벽돌색? 그런 색감인데 이것도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금 붉은 계열의 섀도우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걸어드린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스킵하고 나머지 다섯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섀도우는요, 제가 베이스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 카페라떼 우유마니, 줄여서 까우라고 저는 하는데요. 이거는 살짝 핑크 베이지 톤의 무펄의 섀도우예요. 그래서 저처럼 붉은 계열의 섀도우를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로 깔아도 너무 예쁘고 그냥 무난하게 브라운 계열의 음영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하면 조금 평소보다 더 생기가 조금 더 도는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붉은 계열, 핑크 계열,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베이스로 써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받쳐줄 수 있는 색이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본으로 하나 갖고 계시기에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베이스로 정말 잘 사용하는 타로 밀크티.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카페라떼 우유 마니에 비해서는 좀 더 보라색 기운을 띄고 있죠. 얘는 흰기가 조금 도는 보라색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막 보라색이 여기 팍 있으면 그건 조금 그렇겠죠, 저도?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쿨톤 계열의 색감을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요 타로 밀크티에 조금 더 진한 벽돌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달달한 대추차를 같이 믹스해서 섞어도 진짜 이 조합도 끝내주고요. 그래서 얘는 뭐 버건디, 핑크, 아니면 퍼플 좀 약간 분위기 있고 오묘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날에 정말 예쁜 섀도우예요. 그리고 얘도 무펄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위아래 다 깔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보여드릴 게 요거 따라란 자색 고구마 라떼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타로 밀크티에다가 같이 섞어서 퍼플 계열끼리 어머! 또 깜짝이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좀 이렇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막 퍼플 느낌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 조합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펄 섀도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죠? 통기타 여신이에요. 약간 로즈 샴페인 컬러인데 자잘자잘한 금빛 펄이 영롱하게 들어가 있어서 얘는 애교살에 발라도 예쁘고요. 근데 애교살에 너무 진하게 바르기에는 살짝 색감이 좀 진하기 때문에 한두 번만 슬슬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면 정말 예쁜 컬러고 얘는 저는 눈두덩이에도 그렇게 자주 발라요. 뭔가 로즈빛 펄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애라서 얘는 그냥 하나만 깔아도 예쁘고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위아래 이렇게 C자로 음영을 한 번 더 줄 때 쓰는 컬러이기도 해요. 조금 고급진 여리여리한 느낌? 좀 더 하늘하늘한 느낌?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을 때 쓰면 정말 예쁜 로즈 샴페인 컬러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은 초콜릿 색상의 무펄 섀도우예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삼각존을 넣어줘도 예쁘고요. 아니면 저는 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줄 때 요걸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아이라이너를 그리거든요. 얘는 아주 그런 밀크 초콜릿, 약간 웜한 느낌의 초콜릿 색상보다는 좀 더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의 붉은색이 살짝 가미된 초콜릿 색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군데군데 살짝 뭐 앞트임 메이크업, 뒤트임 메이크업 아니면 삼각존 아니면 저는 오늘 여기 언더를 쫙다 얘로 발랐거든요. 그렇게 군데군데 포인트로 주기에 너무 예쁜 색상이라서 얘도 기본으로 하나 갖고 계시면 유용하게 여기저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플레이 101 펜슬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매일 360을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속에 떨어지면 사고 해서 항상 꼭꼭 채워주는 제품들인데요. 우선 하나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품 하도 많이 써서 번호가 지워졌어요. 얘가 몇 번이었을까? 7번일 거예요. 플레이 101 7번. 얘는 제가 언더 점막을 채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살 색깔의 무펄 라이너인데요. 얘를 이렇게 언더에다가 채워두면은 확실히 이쪽 눈에 비해서 눈매가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언더 점막은 솔직히 눈을 많이 떴다 감았다 해서 잘 지워지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갖고 다니면서 제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41번. 얘는 무펄의 브라운 컬러예요. 얘는 제가 삼각존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는데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살색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삼각존은 사실 브라운 계열을 쓰면은 그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색감을 찾다가 이거는 그렇게 진하지도 그렇게 옅지도 않은 딱 삼각존을 채웠을 때 음영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컬러라서 얘도 제가 7번과 같이 파우치 속에 항상 갖고 다니는 컬러예요. 다음은 뾰로롱. 얘는 컬픽스 마스카라인데요. 얘도 한때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죠. 얘는 제가 좋아하는 그 탁 티나는 나 마스카라 했어 느낌을 완전 주는 애들인데
하나는 블랙 색상, 하나는 버건디 색상 이렇게 두 개가. 어, 나 브라운도 있는데. 잠시만요. 왼쪽부터 브라운, 블랙, 그리고 버건디 총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햇님 속눈썹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팍 올라가고 양도 팍 많이 해서 진짜 눈에 떴을 때마다 얘 마스카라 했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요. 얘네들은 약간 꾸덕하게 표현되면서 우선 지속력과 컬링력이 진짜 대박인 애들이라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얘는 확실히 호불호는 갈리더라고요. 약간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속눈썹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실 얘는 두 코트, 세 코트를 연달아서 올리기는 약간 빨리 붙는 편이라서 사실 마스카라를 할 때 아주 편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두 번째, 세 번째 코트를 너무 시간 간격을 많이 두고 하면은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조금 확실히 올려주는 게 좋고요. 혹시 저는 조금 마스카라가 잘 번지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히 그런 지속력 부분에서는 누드샵 중에서는 정말 좋은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에뛰드하우스는 블러셔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빠뜨릴 수가 없었죠. 얘는 가장 유명한 컬러 중에 하나인 러블리 쿠키 블러셔 6호 그레이프 후르츠 젤리라는 색감이에요. 얘는 딱 봐도 굉장히 소녀한 핑크핑크한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볼따구에 딱 올리면 진짜 사랑스러운? 약간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오늘 조금 상큼하고 생기발랄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되게 좋고, 아니면 얘는 연하게 발색을 하면 정말 살짝 얼굴에 생기만 주는 정도라서 데일리 메이크업, 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블러셔고요. 얘는 형광기가 없는 대신에 약간의 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게 사용감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쓰지 않고요. 항상 저는 블러셔는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뭔가 경계도 조금 많이 남는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부위에 딱 나오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브러쉬와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블러셔는 요거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2호 생크림 듬뿍 딸기. 얘는 이름처럼 약간 딸기가 연상되는 컬러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레이프 후르츠 젤리보다는 확실히 좀 더 쨍하고 핫핑크 느낌의 블러셔인데 얘는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비벼보면은 약간 미끌미끌한 크림과 파우더 사이에 그런 질감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특이해요. 약간 그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있죠? 그 프라이머를 바를 때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그 느낌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지속력도 강한 편이고 발색도 훨씬 더 강한 편이에요. 얘는 색감 자체는 저는 여름에 한창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 여름에 바르면 너무 예쁜 핫핑크 블러셔라서 얘도 추천템에 제가 넣게 되었어요. 다음은 요 제품. 요거는 얼굴선 브라이트너 워너비 페이스라는 하이라이터고요. 굉장히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수 있는 하이라이터라서 이것도 제가 되게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펄들은 눈에 보인다기보단 진짜 너무 미세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약간 베이지 화이트 색상이라서 색상 자체도 바르면 약간 톤업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펄만으로도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색감까지 약간 톤업이 되면서 그 위에 펄이 얹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베카나 로라메르시의 좀 진짜 이렇게 하이라이터 뿜뿜 하는 느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립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디어 마이 블루밍 립스톡 떨리고 싶은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옛날에 릴리 메이맥이 발랐던 컬러로 유명한데요. 이런 브라운 계열의 MLBB 컬러라서 가을에 하고 다니면 완전 분위기 있는 색감이고, 얘는 특히 얘를 베이스로 바르고 이 위에 칠리를 얹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떨리고 싶은 베이지랑 칠리가 있으시다면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은 아마 정말 가을에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주 누디하거나 흰기가 많이 도는 MLBB는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닌데 얘는 적당히 벽돌색의 그런 붉은 느낌이 많이 들어간 MLBB라서 베이스로 깔아도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와 비슷한 립스틱 취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베이스로 쓰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색감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원브랜드 추천템 영상이 끝났는데요.
저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이번에도 또 로드샵이나 띠드하우스를 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백화점 브랜드나 아니면 아예 올리브영, 롭스 이렇게 가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랜드 있으면 아래 댓글에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에뛰드하우스 덕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들만의 추천템이 있으면 그것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